자, 다음으로 13장 자바스크립트 기초 익히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HTML5를 공부하시면서 사용자하고 여러분들이 제작한 웹과 어떤 상호 대화가 필요할 때 우리가 보통 이걸 상호작용 또는 인터랙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상호작용이 필요할 때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HTML5에서는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사용이 되고요. 전에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굉장히 컴팩트한 언어이기 때문에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성능이 좋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특히 최근에는 좋은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굉장히 아주 큰 성장을 하고 있는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자바스크립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가 왜 빨라졌냐 하면, 처음 역사를 좀 살펴보시면, 구글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처음 만들면서 기존의 브라우저 엔진이 속도가 너무 느려서 새롭게 엔진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 엔진의 이름이 V8이라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엔진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처음 2008년도에 오픈소스로 제작을 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바로 이제 V8 오픈소스로 만든 엔진을 여러 이제 개발자들이 참여해서 만들 수 있도록 준비된 사이트인데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V8 자바스크립트 엔진이고 여기 이제 적혀 있듯이 V8이라는 거는 이제 구글에서 제작한 오픈소스 자바스크립트 엔진이고요. 그리고 언어는 이제 전통적인 C++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엔진이 굉장히 속도가 많은 퍼포먼스를 높이면서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의 브라우저하고는 좀 차이가 굉장히 차별화된 어떤 성능을 내면서 자바스크립트도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브라우저 단, 보통 우리가 클라이언트 사이드라 부르는데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만 사용이 되다가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Node.js 같은 서버 사이드에서도 사용되는 언어로 많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익히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jQuery 이런 라이브러리,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종류가 많긴 한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그 시각적으로 이제 이 3D 그래픽 모델링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샘플을 한번 준비를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3.js라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자바스크립트만 이용해서도 브라우저 안에서 이런 다양한 애니메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파티클 형태의 애니메이션들도 지금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브라우저 안에서 자바스크립트 엔진 가지고 이제 한계가 없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3D 그래픽이 사실은 이 계산 속도가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만 잘 세우셔서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교재의 자바스크립트 기초 프로그래밍 실습 예제 중에 13-1 예제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잘쓸수 있는지 먼저 이제 시작해보는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림위버로 와서요.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지금 이제 비포와 애프터를 준비를 했고요. 지금 이제 비포 부분에는 제가 이제 작업하기 편하도록 이제 어떤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장만 남겨놓고 나머진 다 지워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애프터 부분이 이제 실제로 이제 완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제를 통해서 어떤 걸 해볼 수 있는지 먼저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일단 시각적으로 그렇게 화려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서 어떤 계산 결과 또는 결과값들, 연산 결과값들만 이제 표현해 주는 이제 아주 간단한 예제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처음 시작하실 때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이제 다뤄볼 거니까 이번에 한번 잘 익혀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드리버로 돌아와서요. 제일 먼저 이제 해볼 것은 변수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제 변수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변수라는 것은 어떤 값이라든지 또는 어떤 문장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담고 있다.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변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변수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직접 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I num 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수를 이제 사용하시려면 이렇게 이름만 지어줘서는 안 되고, 보시는 것처럼 앞에 VAR, variable에서 앞에 세 글자를 딴 것인데요. 변수를 영어로 variable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VAR이라고 적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변수를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를 처음 선언을 할때 직접 초기 값을 지정을 하고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값을 먼저 담아 두는 거죠. 그렇게 하고자 할 때는 뒤에다가 equal이라고 쓰시고, 그다음에 담고 싶은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 예를 들어서 이제 3이라는 값을 이제 이렇게 넣어주고, I num이라는 변수를 쓰겠다라고 이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만 해도 사실은 실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때는 브라우저를 사용할 때는 브라우저 화면에 표시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document에다가 점을 찍고 write라는 명령을 주게 되면, 그럼 이제 괄호 안에다가 내가 표시하고 싶은 값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I num이라는 값을 보고 싶으니까 I num이라고 이제 쓰셔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하는 것보다 어떤 값을 이제 계속 순차적으로 이제 보고 싶을 때는 앞에다가 이제 p 태그를 지정을 해주시면 줄 바꿈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태그도 함께, 왜냐면 브라우저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태그를 해석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지정한 이 3이라는 값과 그다음에 이 태그가 같이 실행이 돼서 표시가 브라우저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이라는 값이 출력된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undefined라고 표시가 된 거는 아직 그이 document write에 strColor라는 변수 안에 값이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undefined가 표시된 건데, 이것도 이제 값을 지정해주면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strColor에다가 이번에는 앞에서는 우리가 숫자를 이제 입력을 했는데, 여기서 한번 문장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을 입력할 때는 큰따옴표를 적어 주시고요. 큰따옴표 또는 작은따옴표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파랑색이라고 한번 문장을 이렇게 입력을 해 주고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저장을 하고, 그럼 이제 strColor라는 변수 이름 이제 지정을 했죠. 그럼 이 변수에는 파랑색이라는 문장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출력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해보면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랑색으로 아까 undefined가 바뀌어서 결과가 출력된 걸알 수가 있습니다.